민수기 10장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하웨니라. 마루가타 야웨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치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악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영적 여행의 결론이 되는 이 초막절에 축복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시엠 예수와 하마시악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의 모든 영적 여행의 목적지가 되고 결론이 되는 수콧 초막절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아주 굵직굵직한 영적 이 이슈로 아름답게 포장된 절기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우리는 언제나 예수와 중심으로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초막절을 이제 우리가 세리브레이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경적으로는 수콧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수콧에 모든 영적 여행을 드디어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특별한 이 절기에 이 축복의 기쁨의 예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야훼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야훼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야훼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야훼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야훼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야훼 안식일 외에 너의 헌물 외에 너의 모든 선물 서원 예물 위에 너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야훼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야훼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하여
너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의 7일 동안 야훼께의 절기를 지킬지니 너의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의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야훼니라. 모세가 야훼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였더라.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수컷 초막절에 저는 매년 절기를 지킬 적마다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예수아의 절기, 이 제목 자체가 오늘 레위기 23장 44절에 분명히 모세가 야훼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아의 절기, Festival of Yeshua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절기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10개의 과목, 정해진 절기, 페삭, 유월절, 그 다음에 학, 맞자, 무교절, 그 다음 비쿠림, 초실절, 그 다음에 샤브옷, 오신절, 욤 테루아, 나팔절, 그 다음에 욤 키푸르, 속죄절, 그 다음에 수콧,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그 다음에 8일째, 오늘부터 시작하여 7일 후에 8일째 쉐미니 아절에드 제8일 성회, 그리고 한우카까지 카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최고의 기쁨을 주셨냐면은 이제 영적 여행이 다 끝났다 하는 것은 말키제덱 메시아의 왕국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긴 여정이 끝나고 오늘부터 예수와 하마시아과 함께 육체로 같이 거하게 되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예수와께서 탄생하신 것을 믿고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네 가지의 실과가 있습니다. 에트론, 그 다음에 룰랍, 그 다음에 하다심, 근데 아라밧, 그래서 나무실과 종려가지, 무성한가지, 시내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이 나무실과와 종려가지와 이것은 왼손과 오른손으로 나눕니다. 무성한가지는 오른손에, 시내버들은 오른손에. 그래서 우리 전명자 목사께서 이 에트록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지킬 적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광야에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샤보온 날을 이 광야 생활 기간 동안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으로 또 우리와 예수와 하마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집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끝내 영적 여정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의 영적 이 결론이 되는 이 즐거움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올해에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적에 하나님께서 이 칼라 브레드를 직접 제가 제 손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전부 마켓에 가서 사왔지만은 직접 이렇게 칼라 브레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야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절기를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초막절의 전체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소개를 한다면 제일 먼저 기쁨의 계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 기간, in-gathering. 그래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gathering, 수장절, 다시 말하면 모든 추수물을 다 모은 것은 더 깊은 이 말기제덱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속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사역은 전 세계 흩어지는 야곱의 집을 하나로 거두는 겁니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태스크가, 이 모으는 태스크가 오늘 끝났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와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오늘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또 이것은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영적 여정이 끝났기 때문에 메시아닉 말키지덱 왕국에서는 전 세계 국가가 다 이 초막절을 지켜야만 됩니다. 또 계속해서 빛의 절기, 헌신의 절기, 이와 같은 큰 주제를 우리가 오늘 나누면서 이 수컷은 7일 동안의 성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테쉬레이 7월 15일부터 테쉬레이 21일까지 7월 기간 동안 이 7일 동안 지켜지는 이 절기인데 첫째 날 또 첫째 날도 보통 날에 지켜져도 하이 사바스 샤바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곱째 달 다시 말하면 22일 맨 마지막 끝나는 7일째도 하이 사바스 샤바톤입니다. 그리고 7일 절기를 지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8일째 성에도 쉐미니 아츠레트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8일째 성회를 통하여 우리가 말키제대 관점에서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레위기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티슈레이 열다섯째 날은 오늘 15일이죠. 초막절이니 야훼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래서 여기 초막절 이것은 원래가 히브리 원어로 수카, 수컷, 수카입니다. 초막이요, 장막이요, 텐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기 위하여 천막을 짓는다. 초막을 짓는다. 그 이유는 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거하기 위한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이레 동안 지키고 또 레위기 23장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 노동을 하고 난 뒤에 언제 쉽니까? 모든 수확물을 in gathering 수장절 그래 거둬서 가두는 곳 이날을 여기에서 같이 이레 동안 야훼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장막은 임시입니다. 그래서 임시 장막에 우리가 거하는데 이 세상을 야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과 오늘 우리가 지키는 7일 동안의 수컷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하고 말키지덱 대제사장 예수와를 중심으로 절기는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미 계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우리는 창조자 예수와 하마시아를 이날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하여 누가 창조했다고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막은 거하기 위하여 짓는 집이다. 거한다는 말,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오늘 초막절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자 예수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요한복음 1장 14절과 스가랴서 14장 4절, 스가랴서 14장 9절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dwelling, 짓는다, 거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초막절이 거주하다, 샤칸이죠, 샤칸.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그의 백성들과 육신적으로 같이 거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는 초막절에 기억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은 이제 지상재림, 직접 그의 몸으로 이 땅에, 이 그의 팔을 땅에다 댔고 살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스가랴서 14장 9절에 야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제 살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날에는 야훼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날에는 야훼께서, 예수아가 분명히 천하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아 하마시아이죠. 야훼께서, 예수아는 야훼 하나님이시요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요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심플하게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이제 3주 후에는 다시 베레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오늘 플레리드입니다. 오늘 이 수콧을 맞이하여,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베레시트,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런데 이 창조의 장인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글자가 엔나지로 되어 있는데 무슨 글자입니까? 베트입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목적은 집을 짓기 위하여. 아, 집이 있어야 거주하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예수와께서는 정말 얼마든지 왕궁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집을 짓게 하셔서 살게 하시고, 본인은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의 자체도 거기에 수콧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막 탄생하셔야 되고 제일 먼저 수콧에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것도 또 크리스마스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창조의 목적은 예수와께서 칩을, 왜냐하면 사식에서는 칩을 지어줘. 칩을 지켜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다음 글자가 레시트. 그래서 베레시트의 처음 글자, 둘째 자, 발. 이건 뭡니까? 아들입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아들이 칩을 지키하여 이 땅과 지구를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성막, 초막,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이 성막 건설의 목적을 주신 이 뜻을 한번 연결해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주님께서 사시게 하여, 거하시게 하여. 그런데 이 성막도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그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같이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도 건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납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쉐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이 창조의 목적을 이제 더 살을 붙이면은 메시아 예수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 예수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땅에서 함께 거하시게 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와 무시약 dwelling with his people on the earth. 땅을 지은 목적,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와께서 백성들과 같이 사시게 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빠져나온 뒤에 초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거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초막절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제 성막은 거하는 장소인 것을 제가 누차 강조를 했죠. 여기 이제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샤칸입니다. 샤칸 성소. 그 다음에 모양도 마음대로 짓지 말고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래서 이 모양 전체가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의 왕국 때는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직접 오셔서 그와 함께 거하는 백성들을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과 23절을 통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샤칸 거하심에 살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금 어디에 거하십니까? 성전이 뭐 템플이 없죠. 이스라엘 템플이 없죠.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가 temple of the Holy Spirit,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와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메시아의 왕국, 천년 왕국, 이 말키제덱 제사장 국가는 주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 티슈레 15일이죠. 초막절이다. 이래 동안 거주하라. 그리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레위기 23장 34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의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야하웨니라.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동안 초막에 거하는 동안 무슨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분명히 이 토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빼낸 목적이 그들이 나를 섬기기 위하여 빼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것. 그래서 수컷은 야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를 신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게 하여 절기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실제 성막도 지켜 하시고 영광도 보게 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중에 시편을 보면은 118편 15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야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야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야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왜 오른손을 강조하냐면은 시편 110편은 말키제덱 시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 원문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개조해서 만든 마소레딕 텍스트가 아니고 오리지널 특별히 셉투오전이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0편에 보좌가 있는데 야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야훼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신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야훼께서 내 야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4절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키제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저는 야훼 오른쪽에 계신 야훼께서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요한계시록 19장 그 다음에 20장 사탄을 1000년 동안 잡아 그리고 난 뒤에 말키제덱 왕으로 가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이 프로페시 마지막 예언을 토라 속에 굉장히 많이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초막 생활하는 동안 반석이신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시편 78편 3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또 예수와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와 위에 토라를 공부하고 예수와 위에 절기를 지키고 예수와 위에서 샤밧을 지키는 자. 이게 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가운데를 지나면 구름 아래 있고 바닷가운데 언제 지냈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하심과 프로비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축복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 생활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야 할 일이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또 비스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큰 축복을 누리게 한 때가 이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굉장히 제한을 받죠. 뭐 거리 제한도 이 소셜 디스턴트 제가 지난번에 은행을 가도 이 바닥에다가 6피트짜리 여기에 6피트 써놓고 그 다음 6피트 그 다음 6피트 보니까 666 우리가 666 시대에 지금 걷고 있구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여행이 빨리 끝내야 됩니다. 6일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6일은 인간의 역사입니다. 666의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우한 폐렴이 빨리 끝나야 666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메시아닉 왕국이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말키제덱.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아를 이 광야 생활 동안 전심으로 신뢰를 해야만 됩니다. 또 우리의 몸이 장막입니다. 초막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나의 초막을 오늘 초막절이요 나의 초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초막집이 오늘 초막절이 우리의 초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생명 내놓고 선교하는 이유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초막절에 우리가 장막 생활을 하면서 아 인생이 초막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유명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거주하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은 장막에 거하는 생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지으실 터. 이제는 우리의 인생 영적 여정이 다 끝나게 되면 메시아닉 왕국 7천년째 그 다음에 천년이 끝나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도성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토라를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오늘 이 수컷은 기쁨과 즐거움의 계절입니다. The season of our joy. 이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냐면 농부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날이죠. 왜냐하면 이 신명기 16장 13절에 너의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또 15절에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야하웨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부터 7일 동안은 nothing but joy.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영적 여정이 끝난다. 이것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이제 부제가 붙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초막절은 긴 영적 여행. 우리가 처음 시작된 첫 번째 여행이 뭡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올 적에 패삭 유월절이죠. 그다음에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그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키제덱 제사장 국가로 삼으셔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초실절. 그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샤부옷. 그리고 난 뒤에 긴 여름이 지난 뒤에 지난번에 우리가 나팔절, 용태로와 그 다음에 요임키푸르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뭡니까? 수컷, 초막. 그래서 결론입니다. 각 절기마다 예수와의 구원의 계획을 그의 목적을 그의 창조 계획을 구속의 계획을 이룩하기 위하여 예수와의 역할 그 다음에 그의 사역 이것들이 긴 영적 여행의 이 절기를 통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특정한 축복의 영적 여행입니다. 긴 여행이지만은 주님의 모든 구속의 사역과 역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이 영적 여행의 결론이 되는 이 수컷 초막절에는 토지 소산을 거두고 저장하고 왜 저장합니까? 이제 앞으로 추운 겨울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창고에다가 그렇게 수고하여 거둔 곡식들을 이제 장에 놓고 먹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천년왕국 메시아니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계절입니다. 네 가지 소산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죠. 이 절기는 가장 이 축이 되는 이 샤반날을 중심으로 하여 돌고 돌고 돕니다. 시크리카랍니다. 여기 패삭이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기에 오순절, 샤부옷, 그 다음에 요임 테루아, 나팔절, 그 다음에 요임 키푸르 속죄절, 그리고 난 뒤에 초막절. 그래서 영적 여행의 것이다. 오늘 졸업식 하는 날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여행이 이게 도대체 무슨 여행이 되고 이제 오늘 여행이 끝난다는데
이 초막절과 여행이 끝나는 것과 무슨 관계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 6장 22절과 23절에 아주 간결하게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곧 야훼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이게 뭐 우리의 영적 여행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적에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주인, 새로운 왕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왜 땅을 창조하셨다고요?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아들이 살 집을 얻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시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첫 번 스텝이지만 중간에 시내산에서 오순절이 있지만은 초막절은 애굽에서 시온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시온산이 영적 여행의 마지막이다 이 말입니다. 말키제덱 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또 이제 구속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이 패삭 오순절은 redemption, 패스오버, 유월절은 redemption, 구속의 시작입니다. 구원받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가 엑사일,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와 결혼하여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닉 왕국으로 그것을 회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시작된 리뎀션, 구속이 시작된 우리의 영적 여행이 이 수컷 초막절에 메시아닉 왕국으로 결론을 맺는다.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아직도 포로 생활이죠. 왜? 아직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아무리 뭐 편리해도 여전히 엑사일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퍼져서 우리는 여기 살다가 일로 이주하고 어떤 사람 여기 있다가 다시 역으로 한국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아까 스가랴서 14장에 그의 야훼 하나님의 발이 어디에 딱 된다고요? 이 땅에, 예루살렘에, 약속의 땅. 그래서 포로 생활은 영적 생활의 시작이었지만은 이 세상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찌온으로 데려오겠고.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분명히 토라는 야곱의 집을 두 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 이 두 집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라를 공부하는 분들이 이 두 집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신분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토라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가장 첫 번 스텝이 야곱의 집이 솔로몬 때 갈라집니다. 그래서 BC 720 2년에 이스라엘 북왕국은 저 아수르 흩어져 버립니다. 아까 우리가 영적 여행이 온 세상에 흩어졌죠. 그래서 아수르 지방으로 흩어지고 온 세상에 흩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또 포로. 그런데 586년에서 갔다가 70년 만에 유다 집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열 지파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에프라임은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원래 에프라임이란 말은 야곱이 에프라임을 이렇게 축복을 할 적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많은 민족을 이룬다. 많은 민족. 그러니까 에프라임이 잡종이 많이 있습니다. 잡종.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적에도 수많은 잡족들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아의 마음은 이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그의 태스크입니다. 그 초점이 되는 메시지가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아께서 선한 목자가 어디서 강조되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투 하우스로 분명히 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있는 무리와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무리를 내가 내게로 인도할 터이니 두 집입니다. 그래서 이 퍼진 것도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조상들의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여행에 왜 수컷이 결론이냐면 포로 생활이 첫 번 단계고 온 세계에 퍼져 있다가 주님의 태스크가 이때 완성이 된다. 주님의 목적이 주님의 태스크는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예수아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이 기독교 서클에서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불신자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토라를 통하여 보면은요. 원래 잃어버린 양은 다시 말하면 토라를 떠난 북이스라엘 또 토라를 떠났던 유다의 집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믿다가 떠나는 것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잃어버린 양 lost sheep를 뭐라고 보냐면 prostitute 하나님을 예수와 하마샥을 남편으로 삼다가 딴 데로 가는 건 뭡니까? 그 딴 데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뭐 프라스티튜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지금 찾으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믿다가 타락한 자들 다시 영적 여행의 결론으로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와의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으로 시작됐다가 흩어졌다가 잃어버린 전 세계 흩어진 야곱의 집을 하나로 모으는 것, 수장하는 것, 인게더링 하는 것이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의 결론이요. 거기에서 영적 여행의 결론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온산 하면은 이것은 메시아 왕국 결론을 말합니다. 예시아야후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 말이래 야하오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오늘 수장절에 수확물을 자꾸 모은 것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모으시는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오르며 야하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에 왜 야하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뿐만이십니까?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강조하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아들이 그의 백성들과 야곱의 식구들.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게 하여 이 땅을 창조하시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그 way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토라가 지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래서 영적 결론이 메시아닉 왕국 초막전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야훼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초막절은 각국 만국이 지켜지는 국가적인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콧은 우리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그의 백성들을 향한 구속의 모든 태스크가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Completion of the task. 이것이 수콧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메시아 시대에 그의 백성들과 거하신 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첫째, 예수와께서는 하나로 연합된 야곱의 집을 다스리게 됩니다.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22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왜 여기에서 두 민족을 강조 아닙니까? 아니요, 두 나라로 나뉘냐.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야곱의 집이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으로, 유다의 집과 요셉의 집으로,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집으로, 유다의 집과 북이스라엘 집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열지파에 붙습니다. 유다의 집은 유다의 집.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두 민족이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이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져 이 두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영적 태스크의 완성이요 영적 여행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의 집은 예수와의 토라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할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토라를 떠났다 이 말이지. 이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 번째로 예수와께서 이 함께 다스릴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야곱의 집 이제는 예수와의 토라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야곱의 집과 함께 전 세계를 교구로 삼아서 제자화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일에 야훼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토라가 지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와 하마시아과 같이 말키제덱 대사장 국가가 된 이 야곱의 집이 전 세계를 디사이플십 제자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모으는 계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에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추수 때 얼마나 바쁩니까? 추수 때 얼마나 일꾼들이 손이 모자랍니까? 특별히 영적으로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에 일꾼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 뭐 유튜브를 통하여 뭘 통하여 복음이 막 온 세계를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 뭐 동영상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뭐 방송을 통하여 막 이 마지막 이 추수 기간 동안 일꾼들이 이렇게 많은데 신학교도 많고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하는데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저의 개인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이유도 일꾼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죠. 엉뚱한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엉뚱한 날을 예수와의 탄생일로 말하고 있죠. 엉뚱한 날을 주의 일로 바꿔서 다시 말하면 prostitute.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동시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 누가복음 2장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구유 수카 수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살기 위하여 만드셨는데 이 땅에 오실 적에 머리 둘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셨습니다. 예수께 첫 번 탄생하시자마자 거하신 곳이 수카입니다. 수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수카 기간 동안 예수아가 탄생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시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예수아. 쉼. 예수아 이름.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9절 이하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때문에 초막절은 최고의 기쁨의 계절입니다. 기쁨의 절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이 구유가 표적인데 구유가 바예부스 수카. 우리가 초막절을 통하여 예수의 탄생의 표적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유 주님께서 처음 누우신 곳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이 땅에 재림하실 적에 지상 재림하실 적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께서도 친히 초막절을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마지막 때 물리붙듯이 부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초막절 명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날에 오셔서 일곱째 날까지 가르치셨는데 넷째 날은 예수와의 초림이요 일곱째 날은 예수와의 재림 메시아의 왕국 초막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명절 끝날 그것을 호사나 라바라고 합니다. 위대한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여러분과 저의 호사나 라바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7일이 끝나면은 8일째 성회가 있습니다. 이 8일째 성회는 요한계시록의 21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초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초막절 7일이 끝나고 난 뒤에 8일째 성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기쁨의 축제, 수확의 축제, 국가적인 절기, 헌신적인 축제, 빛의 축제, 메시아닉 시대를 알리는 축제, 8일 성회는 새로운 시작, 8일째, 새 예루살렘,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절기를 통하여 예행 연습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절기입니다. 기쁨은 예수와를 알고 예수와의 토라와 그 가르침대로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 이 초막절을 맞이하신 여러분들 학삼매약 수컷 이 절기를 주님 안에서 기쁨의 절기로 또 창조의 목적은 백성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목적을 이 초막절에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영광의 날까지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주신 가르치심대로 같이 동행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시다가 영광의 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루가타 야웨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들이 이 세상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같이 거하시려고 수컷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바탕으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지상재림 하셔서 6천년 6일에 모든 인간의 역사가 마쳐지고 우리의 영적 여정이 마쳐지고 일곱 번째 메시아닉 왕국 멜키제덱 왕국 초막절의 기쁨을 누리면서 8일째 성회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이 초막절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쉼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예베레 헤카 야웨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웨 파나바엘 레이카 비쿤네카 이사 야웨 파나바엘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of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Yahweh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Yahweh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쉼 예슈와 하마시아크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Hag Sameach Sukkot. Amen.